여러분, 오늘은 베트남 야시장에 한번 가볼 겁니다. 제가 신기하고 이상하고 록 같은 거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동남아가 야시장에 록 같은 벌레들도 많고 전갈도 있고 타란툴라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팔기 때문에 제가 태국 야시장은 가보고 베트남 야시장은 가본 적이 없는데 베트남 야시장에 가서 오늘 특이한 것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먹어보고 싶은 게 부화지동 오리야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투국에 등등 더 새롭고 록 같은 거 있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베트남에서 저희가 통역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인 한 분 모셨는데 그분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우유님 안녕하세요. 저희 첫날 둘째날 컨텐츠를 도와주셨어요. 우유님 네 시골 가서 제 동생 잘 있어요? 네, 동생 잘 있어요? 아 보세요 보고 싶다. 진짜 고향 좋아서 다음에 베트남 오면 고향에만 있어도 컨텐츠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유님이랑 야시장 가서 좀 특이한 거를 먹어보려고 해요. 오리알 같은 거 있죠? 오케이 오리알 먹고 싶어요? 오리? 그냥 먹어야죠. 아니 나는 안 먹어. 저 먹고 싶어요. 먹고 싶고 그리고 그거 있어요. 투국에? 보여줘야겠다. 네, 아, 있어요. 요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럼 호티기 시장. 호티기 시장? 아, 네, 다 팔아요. 아, 다 팔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가 저 차 준비했습니다. 밥 아직 안 먹었어요. 밥 안 먹었어요, 안 네, 먹었어요. 안 먹였어요. 좀 줘요. 알아서 죽게 가서 먹어. 알겠습니다. 왜 오리알 먹고 싶어요? 한국에는 없어요. 옛날에는 먹었는데 옛날에 오리알 아니라 병아리 아니었어요. 병아리. 병아리가 들어있는 그거를 삶아가지고 까가지고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어? 지금 그게 약간 무섭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안 먹어요. 예전에는 막 참새고기, 네. 쥐고기, 병아리고기 네. 뭐 이런 거 팔았는데 지금 안 팔아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다 먹는 거예요? 안에 있는 국물만 먹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네, 다. 아니 근데 어떤 분은 이거 다 먹는 게 아니라 국물만 먹는다는 거라고 해요? 국물도 먹고 안에 뭐 있으면 다 먹어요. 네. 새끼도 먹는 거예요? 네. 털은 어떻게 해요? 털? 먹어요. 털 이에 안 껴요? 안 껴요. 다행이다. 예전에 한국에 털 안 먹어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한국 사람들 다 먹어요. 또 신기한 거 뭐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구경하고 구경하면서 먹어야죠. 네, 네. 구경하면서 여기 음식 많이 달아요. 아, 밥 안 먹었죠? 네. 아, 자 가가지고 네. 특이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 한번 해주세요. 채널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초코우유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요. 야, 유튜버를 하고 계시고 초코우유라는 채널로 베트남 분들 말고 한국 사람들 상대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호띠끼 시장이죠? 네. 우와 이런 네. 거구나. 옛날에도 있죠? 아, 지금도 있어요. 와 여기 시장 뭐 많이 판다. 어우 사람 많다. 자 여기에 특이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판다고 하는데 우와 이거 뭐예요? 성게. 네. 너무 신기하다. 오리알. 오리알이다. 이거예요 오리알? 네. 근데 다 파요. 아 알겠어. 다른 데로 오래요. 우유님이 아는 데가 있는 거죠? 네. 이거 먹을래요? 이것도 맛있어요. 네 좋아요. 일단 간단한 걸로 워밍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오징어 다리. 우와 맛있겠다. 이건 여기서 구워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하. 아이고 도망가 있는 거 봐. 우와 저기서 그냥 저렇게 해버리는구나. 우와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땡큐. 이거 하나에 35,000동이라고 합니다. 35,000동이면 얼마지? 1,700원. 남은 한번 드셔보세요. 와 진짜 우와. 맛있다 형님 먹어봐요. 와 맛있다. 껌 좀 뱉어야 되는데. 맛있죠? 내 입맛인데? 진짜 맛있네. 뿌리는 소스가 뭐예요? 시즈닝. 이거 태국맛이에요. 아 시즈닝 소스를 뿌려가지고 먹은 건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드세요 드세요. 우유님 밥을 안 드신 것 같아요. 저도 드세요. 먹어요. 우유님 세개 먹었어요. 저 세개 먹었어요. 형 드세요. 우와 여러분 이거 닭발 아니에요? 네 먹고 싶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한국에 많아요. 원래 여기 닭발 먹어요? 네. 아 닭발 먹어요? 야 이런 거 먹자. 뭔데? 아 형님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한국에 없... 그냥 가시네. 이제 뭐 먹으러 가요? 그거. 뭐. 이거 맞죠? 초국이 맞아요. 네, 바꿔 이거. 맞아. 우와, 이거 먹어보고 싶다. 몇 개 먹어요? 하나? 우유님 먹을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냥요. 그냥 좋아하진 않고. 그럼 우유님 하나 먹고 저희는 하나로 같이 먹을게요. 같이 먹어요. 다 같이 먹어가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해서 같이 먹어요? 이거 치즈 맛도 있어요. 치즈 맛 좋아요. 이거네. 치즈랑 같이 넣어가지고 네. 하나 봐요. 이거 한국에서 먹어요? 먹는데 저거보다 작아요. 한 요만해요. 우와, 이거 성게. 여러분 이게 크기 비교 보이시죠? 엄청납니다. 근데 베트남이 너무 더워요. 지금 땀이 나 미친 듯이 너무 더운데? 땀 안 나지? 안 나요. 우유님도 안 나잖아. 우유님 땀 안 나네? 돼지들만 나는 거야. 뚱뚱. 아 뭐야? 뚱뚱하면 많이 나와요? 저 뚱뚱해서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와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치즈랑 계란이랑 넣어가지고 하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미국 과제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많이 잡아먹었던 건데 미국 과제가 여기 있네. 와 이거 뒷면 한번 보세요. 어우 징그럽습니다. 와. 요거를 둥그렇게 손질해서 안에 있는 알을 비벼서 먹더라고요. 알이 어디 있어? 파면 있어요 안에.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리를 해주시고 계신데 저기 있다. 저기 알입니다 안에 있는 게. 저런 식으로 저거를 다 긁어서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우유님? 네 거의
아, 고소해요? 네. 맹그로브 특급에는 독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독이 없는 거예요? 아, 아마 없죠? 없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나 더워요? 땀이 계속 나가세요? 뚱뚱해서 그런 거 아니죠? 열이 세서 그렇지. 아니야, 너무 크게 웃지 마요. 자, 여러분, 요거 크레이피쉬인데 한국에서 잡히는 것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12,0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 뭐 마실래요? 좋아요. 네네. 뭐 마실까요? 딸기 알아요? 딸기? 딸기 음료수. 몰라요. 안 먹어봤어요. 자, 우윤이 신났어요. 딸기 먹으러 간다고. 아, 우와, 맛있겠다. 딸기 청이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싱싱해요. 싱싱해요? 네, 싱싱하고 네. 만들어요. 땡큐 소 마치. 땡큐 소 마치. 오, 큰일 날 뻔했다. 와, 뭐야? 왜 빠졌지? 누가 열었나 봐. 진짜로? 조심해. 나 뒤로 메고 있었거든. 빨리 우유. 다들 조심해요. 이거 먹을래요. 혹시 파리는 빼줄지? 파리가 있어요. 같이 먹으면 좋죠. 같이 먹어야죠. 예, 네, 그죠. 어차피 단백질인데. 그게 유튜브죠. 맞아요. 그래요. 그게 유튜브죠. 유튜베이잖아요. 유튜베이. 뭔가 귀엽다. 유튜베이. 우리 유튜베잖아요. 네, 이거 알아요? 무화가 아닌가? 몰라요. 이거. 무화가 맞는 거 같죠? 좋아요, 좋아요. 와, 나 혼자 땀이 미친 듯이 흐르고 있네. 형, 진짜 땀 하나도 안 나요? 우유님도 땀이 하나도 안 나네. 얼마예요? 6만 동? 네. 50만 동 드려야 되나? 아니요. 이걸 넣을게요. 이거 드려도 되나요? 됐다.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 많이 주셔가지고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땀이 미친 듯이 나네요. 되게 특이한 게 젊은 사람들이 판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르신들이 판매를 많이 하잖아. 왜냐면 여기 이렇게 팔고 하는 그 요식업이 돈을 좀 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급은 1,1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장사하는 게 더 많이 남으니까. 그렇죠. 우와, 너무 신기하다. 쪼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거 먹어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자. 맞아. 다시. 하이바요, 하이바요. 그리고 마시는 거예요. 무화가 맛있다. 맛있어요. 무화가 맛있어요? 맛있어. 먹어봐. 더워. 이거 어떻게 먹어? 그냥 퍼먹어요? 네, 여기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성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우와, 이거 안에가 이게 성게 알이구나. 치즈 같은데? 먹어볼게요. 초베르. 어때요? 와. 소스. 너무 맛있어요. 진짜요?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해산물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성게 싱싱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싱싱해요. 너무 맛있어요. 우유님 한번 보여주세요. 초베르? 구독자 많이 드시겠다. 맛있죠? 네. 이거는 무슨 소스예요? 베트남 해산물 소스예요. 맛있어? 향신료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맞죠? 여기 많이 안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진정한 맛을 느껴보려면 치즈를 빼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본연의 맛. 요것만. 그렇죠. 먹어봐요. 튜베. 어때요? 치즈랑 같이 먹어. 원래 밥을 안 먹잖아요. 오늘 이거 많이 먹는 거라니까요. 아침에 한 끼 먹었어요. 튜베. 형님, 치즈랑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을 거예요. 훨씬 맛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성게알 맛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달라. 한국 맛 달라요? 한국은 성게가 이거에 반만 해요. 근데 한국은 생으로 먹잖아. 맞아. 그리고 안 익혀 먹지. 그냥 먹어. 요거는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그냥 퍼서. 이것도 찍어 먹는구나. 아, 이거 줄 거예요. 쭈베르. 어때요? 다 냄새 나와요. 맞니? 이 냄새는 한국 사람들은 괜찮아요. 제가 먹어볼게요. 유튜브계가 호불호가 좀 세요. 진짜로? 주변에 들어보니까 싫어하는 사람 많죠? 이거 몰라요. 왜냐면 베트남 사람 이거 많이 안 먹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 맛이 없다는데. 형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벌써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자, 먹어볼게요. 초베! 고소하네. 찝찝해요. 맛이 없구만. 뭔가 텁텁하고 깔끔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알이잖아. 아니 뭐야. 야. 맛이 없어요. 네가 맛없다고 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진짜 맛없나 보다. 향이 있네. 오히려 파 냄새가 좋아요. 빨간색 계란? 네, 그거 뭔지 알겠다. 계를 손질하면 안에 빨간색 나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맞아, 그걸 비슷한 느낌이래. 아, 계알이랑 더 맛이 없어요. 형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안 먹어봐도 될 것 같은데. 쭈베. 아니야. 처음엔 괜찮아. 어때요? 파맛 나고 고소하고 괜찮거든요? 뒤에 가면은 저는 좀 이상했어. 무슨 향이 났어요. 뭐야? 좋아하나 봐. 맛있어요? 아니, 맛이 없어. 근데 왜 먹어요? 한번 더 먹어보자. 이상한 맛이 난다고 해서 진짜 이상한 맛이 나나. 한번 더 먹어봐야겠다. 소스 없이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텁텁한 맛인데? 텁텁한데 그 뭔가가 그 꿉꿉함이 있어요. 땀이 계속 나는데? 사 먹고 싶진 않은 맛? 나쁘진 않아요. 나쁘. 네. 맛있어요? 이거 더 맛있어요. 성게가 훨씬 맛있어요. 이거 먹고 이제 오리알 먹어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거 먹을게요. 이거 딸기를 먹는데 좀 쪽이 딱딱해요. 왜냐면 맛있어. 다시 한 번. 잘라고 설탕. 아 절여놔서. 손 만드는 방법 똑같아요. 근데 이거 술 만드는 방법이다. 시간이에요. 아 절인 딸기라서. 네네. 어쩐지 이게 아삭아삭해요. 원래 딸기가 아삭아삭 안 하잖아요. 이렇게 되죠. 복숭아 같아요. 약간 딱딱한 복숭아. 우유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우유 다 먹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황이도 다 먹었어요. 꺼져. 꺼져라. 해보세요. 꺼. 꺼. 쳐. 발음을 세게 해야 돼요. 안 돼요. 꺼져. 그거. 안 좋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와. 꺼져. 꺼져. 안 돼요. 와, 나쁜 사람. 제가 형님한테 할 수 없잖아요. 한국 욕 많이 알죠? 몇 개 있어요. 뭐 있어요? 개새끼 너무 많이. 에? 개. 뭔데? 처음에는 쓰레기 놈. 두 번째 말해요. 세 번째. 씨발. 잘하는데? 견디해라. 영화 많이 있어요. 아, 영화. 아, 아니, 아,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니까. 베트남 욕이 있나요? 베트남 욕도 한번 알려주세요. 있죠. 왜냐면 지나가다가 누가 욕하면은 그건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쓰진 않아도. 만나요, 그때 만나요. 어, 뭐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욕. 아니 로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해를 잘못했어. 베트남 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나한테 갑자기 귀에 와서 스바로마. 베트남 욕을 알려줘요. 좀마? 아니요. 아 이거 맞죠? 로마? 맞아요? 맞아요. 저 한번 들려줘보세요. 로마? 맞아요? 맞아. 아 맞구나. 되게 심한 욕 같은데? 로마? 아 되게 심한 욕 같아. 왜냐면 외국인이 베트남 욕하면 웃기거든.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하나만. 다른 거예요? 아까랑? 그 루미라. 아 이거 근데 지금은 루마. 아 이게 음으로 달라지는구나. 베트남어는 성조가 여섯 개의 성조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 다르다 있네요. 또 하나만 더. 박서요. 보이니 이미지 여기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사람 욕 많이 안 해요. 루마. 오리알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방송에서 처음이에요 욕한 거? 네 영상에서 처음이에요. 근데 아까 개색 스바 루마. 어 그 똑같네. 어 그러면 어 뭐야? 맞아요. 똑같네. 로마랑 스바로마랑. 그러니까. 저거네. 로마 하지 마세요. 아 맞네.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에요? 자 이게 부하 직접 오리알이라고 하고 이거 못 먹는 베트남 사람도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있어요? 사람 이거 다 먹는 사람들이요? 네. 아 저렇게 앉아서 드시는. 오 이게 무슨 맛이길래 도대체? 우와. 한국 사람들 잘 못 먹죠 이거? 네. 그죠? 이것도 그거예요? 아니. 아 진짜? 아파요. 근데 작은 거. 작은 거. 끔찍하다. 이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네, 오케이 그럼. 로마. 안돼요? 안돼 안돼. 알겠어. 개새끼. 아직도 우유 나쁜 사람. 뭐예요? 나왔어 벌써. 아니. 오 나왔네.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거 소스예요. 여기 고추. 소금. 소금 이거 우유 고항 먹었어요. 아 맞아요. 달고 달다고 속이고 저희들한테 먹였다가 저희 둘 다 진짜 인상 쓰고 난리 났었어요. 아 이걸 여기 뿌려주는구나. 여기 두꺼워서 여기 나와요. 어휴 무섭다 이거. 어 이게 순서가 달라요? 머리가 어딘지. 아 맞아요. 역시 옛날 사람. 옛날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우와 뭐야. 우와 미치겠다. 국물 여기 나와요. 줍니다. 봤어요. 이렇게. 아 우와 헐. 자 이거 썸네일 한 번만 달게요. 썸네일이요? 아. 이렇게만? 잠시만. 우리 같이 세 명 같이. 아 세 명 같이. 오케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 미치겠다. 네 와. 대박. 털이에요? 네. 도망가지 마세요. 아 안 도망가. 와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일단 우유님이 먼저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와. 아, 눈. 눈 마주쳤어. 먹지 않으면 잘 먹을 수 있어요. 아, 눈이 마주쳐가지고. 아, 그렇구나.
우와, 머리 아니야 저거? 다리도 있네. 뼈. 뼈도 먹어요? 네. 아.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안 알려줘요. 먹어요. 아, 알려줘. 먹어요, 일단. 형이 먹을 수 있어요? 왜 자, 카메라 뺏어가요? 아, 카메라맨. 형이 찍어줄게. 와, 미치겠다. 나온다. 뜨거워? 아니, 그냥 손이 떨리는 거야. 무서웠어.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안 뜨거우면 없어요. 아, 안 뜨거우면 맛이 없어요? 근데 외국 분들이 산낙지 이런 거 못 먹는 것처럼 똑같아요. 와우. 와우. 많이. 이거 뭐 어느 부분인 거지? 이거 내가 봤을 때 배 같아요. 배? 먹어보겠습니다. 초배를. 맛있는데? 아니, 여기로 먹어요. 다시 노른자를 먹었어요. 근데 우연히 여기 털 먹으래요, 털. 이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질 거예요. 자,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초배를. 맛있지? 아, 와, 사귀었어? 사귀었어. 와, 대박. 이게 매력이 있어요. 엄청 맛있는 게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털이 내 입에 들어갔다는 게 제일 큰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맛은 괜찮아요. 소스가 맛있어요. 그리고 노른자가 진짜 맛있어요. 노른자는 일반 계란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아, 계란보다? 너 고소해요. 드셔보세요. 아, 형님. 잘 봤습니다. 우유님 수고 많으셨어요. 또 다음에 뵙도록. 로마. 형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많이 먹고 그랬어. 벗겨줘. 그래서 딱 벗겨줘서 국물 쫙 따라주고. 털 먹어야 돼요, 털. 노른자 먹으면 안 돼요. 통째로 먹어줄게. 진짜로? 와. 도전이다, 도전. 으아하고 가는데 으아하고 가시는데 외국인분이 아 네, 갑시다 쭈베름 할 수 있어 남자 로마 로마 호호호호 쭈베름 어때요? 아니 근데 계속 씹어요 지금 약간 지금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씹으면 괜찮다니까 진짜로 뱉으면 안 돼. 뱉으면 민폐예요. 아니야, 씹어야 돼. 아니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뱉으면 민폐야. 아니야,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와, 더러워. 로마. 장난 아니죠? 와. 너무 빡세요, 한 번에 먹으면. 엄청 빡세다. 어떤 맛이었어요? 털들이 나의 혓바닥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아, 그래요? 살랑살랑 하는데, 와, 여기 목젖에 딱 닿는 순간 참을 수가 없어. 아, 죄송합니다. 와, 이거. 제가 여기까지 있나 봐요. 이거 맛이 더 짙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쉬워요? 그러면 이거 일단 먹어보고 싶어요. 국물.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달라요. 우유님 턱 밑에 뭐 붙어 있는데 셀카 모드로 바꿨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낫잖아요, 맞죠? 네. 국물은 뭐 그냥 약간 노른자 국물? 오우야, 국물 너무 맛있다. 네. 오, 국물 진짜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다고. 근데 잠깐만요. 닭고기 육수 같은 맛 아닐까? 잠깐만요. 그 여러분 셀카 모드로 다시 돌렸거든요.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좋아하실 거예요. 맛있죠, 국물은? 맛 없네요. 아, 없어. 거짓말이야. 로마. 너 내일 아침 없을 줄 알아. 죄송해요. 내일 밥 좀 먹여주세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밥. 우와. 맛있어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는 먹을만 할 것 같은데? 오, 맞아요. 많은 사람 이렇게 먹어요. 와. 나 못할 것 같은데? 또 왜래?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땀을 많이 흘리네, 근데. 식은땀 나요, 식은땀. 이거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드세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하나 더 먹을게요. 와, 웬만하면 도전하겠는데. 비주얼이 저 세상 비주얼이야. 비주얼만 조금 쇼크인데. 맛있어? 무슨 맛이야? 식감이 어때? 계란은 흰자랑 노른자 두 개잖아요. 이거는 흰자랑 노른자랑 머리랑 날개랑 다리랑 자자자자 갈라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뼈는 안 느껴져? 뼈는 안 느껴져요. 아, 그래? 근데 피가 나와요. 아, 여러분, 메추리는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요. 아, 진짜로? 한번 먹어보죠. 한번 먹어보세요. 아, 웬만하면 안 먹어보려는데. 할 수 있어요, 형님. 근데 이거 맛있을걸요? 아까 그거 먹으면 이거 훨씬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오, 잘 깠다. 찍어서 쭈베르. 먹을만하죠? 맛있죠? 괜찮네. 입에 한가득 있는데요? 여기 뭐 물 같은 거 아니에요? 우와, 말하면 안 되네 이거. 냄새나요? 물 없나? 물 있어요, 여기 음료 같은 거. 설탕 주스 마실래요? 어, 설탕 주스 좋아요. 어때요, 맛은? 일단 이거 흰자가 딱딱해지면서 굉장히 식감이 좋고, 작다 보니까 날개 맛이 안 느껴져. 아까 이거 큰 거는 날개가 느껴졌구나. 이거는 진짜 여러분 먹을만합니다. 저 그러면은 이거 한번 마저 먹어볼게요. 이거 통째로 먹어봐. 이거를 한 마리 먹을게요. 노른자 빼고. 네. 이러면 인정? 아, 인정 인정. 아이씨. 로마. 괜찮지? 베트남으로 이사 올게요. 너무 맛있다. 진짜로? 어, 너무 맛있어. 이거 노른자 있죠? 요것도 마저 먹는다고? 노른자 괜찮지? 맛있어. 나 하나 다 먹은 거죠 지금? 어. 녹밥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은 맛있게 먹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옛날엔 먹었어 이렇게? 어, 그러니까요. 지금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목에 며칠 털 아직까지. 아가리 워싱 좀 하세요 형님. 이거 사탕수수예요? 네, 맞아요. 아.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에? 죄송해요. 베트남 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소스가 너무 맛있어. 여기 또 뭐 있나? 신기한 거? 또 한번 돌아봐야 돼. 한번 구경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 이거 내가 먹었다니. 아유, 뿌듯해.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다. 아유, 뿌듯해. 아유, 뿌듯해. 어, 형, 붕어빵. 붕어빵을 파네? 유일하게 좋아하는. 먹어보자. 얼마. 가봐. 여기서. 와, 저분 어떻게 알았지? 아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 사람이. 아, 와, 센스 미쳤다. 갑자기 가방 없어졌어 이래가지고 같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영어로 말해요. 오, 오, 그러네. 아, 한국 사람으로 봤나 보다. 그러네. 저분이 얘기해줬어. 어, 저분이 얘기해줬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아셨대요? 그냥 봐서. 진짜? 와, 너무 신기하다. 여기 집주인이에요. 아, 여기 주인이 있으래요? 너무 감사하다. 와, 나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나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애들이 여기 장사를 많이 해야 해. 엄마, 아빠 도와줘서. 배우시는 거 같은데. 아, 배워주시는구나. 여섯 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세요. 여섯 개 보면 돼요. 여섯 개. 아다리 맞은 것 같은데 그냥. 뭐라고 하시는 건지. 여섯 개 행 이러는 그게 무슨. 이나 얘기해. 영어 행. 일본 사람. 나 일본 사람이라고? 갑자기? 그러면 그거 물어봐 주세요. 둘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지. 안경 아니 안경 쓸 거세요. 그 상태로. 사장님 나이 더 많나요? 아, 내가 나이 많다고? 응. 근데 애기는 내가 더 많다고? 네. 아, 역시 아주머니가 딱 눈이 확실하지. 그럼 이거 몇 살 같냐고? 이분 나이가 몇 살 같냐고? 네. 어, 35. 38. 38. 어, 몇 살 같아요? 37. 37. 아, 동갑 정도? 형님이 근데 젊게 본다, 와, 진짜. 어, 45. 아들이 좋아하네. 나는요? 네. 맞아. 팔아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너? 아, 한 번 줘. 장사했었잖아. 외바오. 도망가네요. 뭐야, 사람이 없네. 빵 안 돼. 야, 보여줘. 아니야. 나한테 사람도 생각 가라. 자, 이거 붕어빵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먹어봤어요? 네. 아, 한국에서 이거 맛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 같은데? 네, 한국 전통맛. 뭐예요? 손님 어, 완전 맛이 달라. 아, 응. 이거는 학계가루로 만들어 놓은 붕어빵 같아. 간이 안 되는 학계가루. 응. 왜? 어이.
왜요? 조용히 하라는 게 기억이 나. 괜히 미안해 할까봐. 야, 너무 착하네. 여기도 탔어요. 이렇게 지금 보잖아요.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같아요. 엄청 좋아. 내일 아침에 없을 줄 알아. 죄송해요 형님. 밥 먹게 해주세요. 와, 신기한 거 진짜 많다. 한국 음식도 많아요. 떡볶이 이런 거 봐봐. 바나나. 바나나 구워서 먹어봤어? 네, 맛이 없어요. 아, 그래? 아, 난 안 좋아해. 맛있어요? 네. 저도 맛있어요. 욕 먹을까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먹고 싶은 뚜국이랑 그런 것들 좀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가지고 토할 줄 알았는데 통 안 해서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우유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유님 덕에 진짜 재밌게 잘 찍을 수 있었어요. 구독자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로마 해주세요. 안돼요. 좋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까마현님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